안녕하세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화성이 얼마나 큰 도시며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시고, 화성에 지금 어떠한 도시가 있고 어떠한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가, 이것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지도로 보면은 대한민국 화성은요, 경기도 쪽에 위치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도 서해안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부도나 궁평항이나 이런 해안 관광 도시로 접해 있는 그런 도시가 화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탄, 화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성시 동탄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동탄에서 아주 가까운 삼성 반도체가 화성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화성 일반 산업단지에서 여기에 삼성 반도체가 있고요. EUV 라인이 지금 2020년에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설해서 EUV 반도체를 또 생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까지도 지금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은 삼성 반도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근처에 기형 공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안쪽이 화성이고요. 이 바깥쪽이 삼성 반도체입니다. 요렇게. 여기가 처음에 기형 공장이 먼저 생겼고, 여기가 43만 평인가 그렇고요. 화성 공장이 44만 평인가 그렇습니다. 네, 뭐 비슷비슷합니다. 어쨌든 이 삼성 반도체가 화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도를 놓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어떤 기업이 있냐면요, 우리나라 반도체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는 곳이 또 어디죠?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 중에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행 시험장도 이렇게 있고, 기아 자동차 화성 공장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어 있죠. 축구장, 야구장도 있고, 기아 스포츠 센터도 있네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대기업이 두 군데나 몰려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모든 80% 이상의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제약이 바로 이 화성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이름도요, 향남 제약산업단지입니다. 여기가 삼진제약, 코스맥스, 대웅바이오, 월드관광호텔 다 있네요. 이쪽에 큐텍스 제약, 메디카코리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제약회사가 화성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화성이 어느 정도 도시냐면요, 2017년, 2018년 대한민국 인구 증가율이 1위가 이 화성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어디냐면 이 화성이에요. 그리고 지역 내총 생산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1위고요. 기업체 종업원 수도 경기도에서 1위고요. 기업체 수도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은 곳이 화성인데요. 무엇보다도 2017년, 2018년 대한민국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요, 2년 연속 전국 1위가 이 화성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화성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됐고요? 지금 현재 화성시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요, 81만 명입니다. 더 커졌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멈추질 않고 이 화성은요, 계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약 135만 명까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예상치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늘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화성시에 고속도로가 8개가 지나가고 있고요. 철도가 7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광역급 철도 있죠. 고속철도가 3개가, 지금 현재는 2개고요. 향후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3개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SRT, KTX, GTX, A노선까지 지나가는 곳이 이 화성이란 겁니다. 이게 정말이냐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자세히 좀 보면요, 우리가 요 수도권 쪽인데요, 이것을 반드시 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게 되면 지역이 발전하는 어떠한 이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 과밀 억제 권역이 있고, 성장 관리 권역이 있고, 자연 보전 권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밀 억제 권역은 너무나 사람도 많고 기업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은 좀 이걸 개발을 더디하고 자연을 좀 보전시키려고 하는 권역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에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섞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요. 과밀 억제권역이 어디냐면요. 서울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인천, 고양,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수원시, 군포시, 시흥시. 성장관리 권역은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인데 수원은 빠졌죠. 근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인이 있는데 반은 성장관리권역이고 반은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안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재밌는 게 화성시 있죠. 이 화성시는 과밀 억제권역에서 접해 있는 곳이 이 화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굴뚝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되지 않아요. 있는 것도 다 지금 바깥에 밀어내고요. 공장 설립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기업이 이전을 하려면 두 가지를 봅니다. 어떤 걸 보냐면 고속도로와 두 번째로 철도를 보게 됩니다. 기업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기반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물류를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큰 기업 같으면. 그러려면 고속도로를 통해서 협력업체들이 주로 공장을 운영하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의 이동 중심이 고속도로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철도까지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과밀 억제권역에서 밀려나면 제일 가까운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화성시대. 이 화성시에 8개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7개의 철도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속철을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2개가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KTX, SRT가요. 그리고 GTX A노선까지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이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죠. 내려오다 보면은 동탄도 거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성을 지나갑니다. 수원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신갈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빠지고, 그 다음에 뭐 기영, 오산, 평택, 천안으로 내려가는 게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용인서울간고속도로, 이것도 사실은 수원에서부터 해서 용인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사실은 오산입니다. 오산에서 원동 사거리부터 올라가서 지하차도 쭉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타기 때문에 화성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데요. 봉담에서 동탄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가 있고요. 봉담에서 과천으로 가는 또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평택 화성고속도로가 있는데, 평택 어연아이시에서 타게 되면 쭉 올라오면 이 봉담 올라가기 전에 안녕이란 곳인가요? 거기서 JCC가 있어요. 그쪽에서 갈아타는데 이 평택 화성 고속도로가 또 올라가서 동탄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2순환 고속도로, 외곽도로입니다. 제2순환 외곽도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곽도로가 하나 있고 이거는 제2외곽도로인데 이것은 쭉 거쳐서 이첨까지 해가지고요. 저 성남으로 연결되는 그런 라인인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이게 서해안 제1고속도로고 제2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이게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서 연결되는 서평택 분기점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내려가면 이게 평택에서 제천간, 음성 제천간고속도로로 연결되지요. 그게 바로 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올라가는데 이게 서해안고속도로, 이게 제2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화성도시고속도로라고 하거든요. 비봉에서 매송까지 이미 개통이 돼 갖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한 개, 두 개, 여기 세 개, 네 개, 평택 화성고속도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네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빼면 여덟 개입니다. 이 여덟 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이시부터 내려가는 이 도로, 기영, 수원, 이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게 하나 나간다 그랬죠? 이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평택 화성고속도로. 여기 평택 JC에서 어앤아이시에서 타서 이렇게 향남아이시 지나서 소산 JCT에서 빠지게 되면 위로 가면은 안녕아이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부고산 아이시를 거쳐서 동탄으로 빠집니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요게 봉담 IC에서 여기로 가는 거 있죠. 요 위쪽으로 가면 요 도로입니다. 봉담 가천간 고속도로. 요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2순환 고속도로죠. 서울이 있으면 여기 내부 순환 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서울을 감싸고 있는 안양시, 성남시, 하남시를 거쳐서 이
고양시까지 이 외곽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지금 부분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개통되고 있는데, 현재 화성 쪽에서 보면요, 송산에서 봉담은 지금 착공 중에 있고요, 봉담에서 동탄은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쭉 연결해 보면 이천, 뭐 남양평, 그 다음에 화도, 포천, 양주, 파주까지 김포, 인천 이렇게 해서 크게 한 바퀴 도는 게 제2외곽순환도로인데, 그게 보면 여기죠. 여기입니다. 화성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비봉매순관 고속도로입니다. 요게 그 유명한 송산 그린시티, 이게 전체 면적 개발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700만 평입니다. 1700만 평은 분당이 600만 평이니까요, 분당 크기의 3배 면적이 여기만 지금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화성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봉매송간 고속도로 요겁니다. 요거죠. 네, 현재 개통이 돼가지고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또 하나, 요게 보면 서해안고속도로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서평택 JC에서 요 라인이 거치면 올라가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라 그러고요, 요 분기점에서 바로 올라가는 쪽, 이렇게 하면 어디로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영동고속도로와 만납니다. 이 영동고속도로는 월곶 JC부터 해서 쭉 빠져나가면 신갈을 거쳐서 원주 강릉 쪽으로 빠지는 게 영동고속도로잖아요. 그게 열십자로 만나는 게 여기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와 또 만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제2경인고속도로와도 이 서해안고속도로와 만나죠. 이 라인인데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여기로 뚫렸습니다. 그래서 장안 IC, 화성으로 보면은 마도 IC, 여기 지금 송산 그린시티가 생기고 이 마도 IC가 현재 개통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속도로가 두 개가 올라갑니다. 그게 다시 확인시켜드리면 요 도로입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요게 1서해안고속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를 볼게요. 이 철도를 보게 되면은 수인선 복선전철도 있죠. 여기 보면 동탄역에서 SRT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수서에서 동탄까지 오는 게 15분이고요. 동탄역을 거쳐서 평택으로 가게 되면 18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SRT 고속철도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 급행철도 GTX가 있습니다. 이 GTX는 어디서 오냐면요, 파주 운정에서 킨텍스를 거쳐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2023년에 개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탄 인덕원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수인선 복선전철이 일로 연결이 됩니다. 동탄으로. 그런데 여기에 어천역이, 수인선에서 어천역에서 인천발 KTX가, 그러니까 수인선을 하나 거치고 KTX까지 거쳐서 두 개가 이제 서는 그런 역세권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해안 복선전철까지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한 개, 수인선 두 개, 그 다음에 KTX 서는 거 세 개, 그 다음에 인덕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또 생겨요. 뭐죠? 1번 국선 전철이 또 지나갑니다. 동탄을 거쳐서 화성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수원에서 병점을 거치죠. 병점 거치고 오산 거치고 평택으로 내려가는 1호선 국선 전철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7개. 굉장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7개가 전철이 화성에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8개에 철도가 7개인 도시, 이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그래서 화성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곳이 이런 이유로 한 거죠.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